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이후 제기된 이란의 레바논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이란이 공식 부인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해 어떤 요청도 없었다며 추가 병력이나 의용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능력이 있고 저항 세력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이란 관리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레바논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